안녕하십니까. 썰레발 TV 썰파입니다. 오늘은 39번째 썰레발로 울음산과 산속의 우물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지인들과 경기도 포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한국의 명산을 다녀왔습니다. 그 아래는 수심이 23m, 둘레가 3.2km 정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산속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가을철이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억새 산행 대상지로 유명한 산이죠. 서울에서 동북으로 72km 거리에 위치한 923m의 명성산입니다. 그 산자락에는 산속에 있는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산정호수가 있어 등산과 호수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산은 일명 울음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울명자의 소리성자를 써서 명성산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 명성산은 여러 가지 유래가 있으나 가장 근거 있는 유래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신라의 왕자로 태어난 궁예는 태어날 때부터 상서롭지 못하다고 왕이 죽이려고 하자 그 유모가 구출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이 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장해가면서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궁예는 승려가 되었다가 후고구려를 세워 철원의 도읍을 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궁예는 철원을 중심으로 큰 세력을 이루었지만 관심법 등으로 신하들과 백성들의 신망을 잃게 되어 918년에 부하인 왕건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왕건에게 계속 쫓기면서 여러 곳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최종적으로 궁예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 뒷산에 응거했습니다. 궁예는 그곳에서 성을 쌓고 얼마 동안 머물렀는데 그 성터는 지금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왕건과 계속 격전을 벌이다 크게 패하고 쫓겨 다니는 자신의 신세가 하도 처량해서 온 산이 떠나가도록 울었다고 해서 울음산 또는 명성산이라고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망국의 슬픔과 삶의 고통에서 통곡하자 산도 울고 산새도 울고 억새도 울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비통함에 군주를 잃은 신하와 죽은을 태운 말도 함께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울면서 지내다가 또 왕건한테 추격을 받게 되니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궁예를 잡으면 큰 상을 내린다는 왕건의 말에 주민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워낙 장사이다 보니 멀리까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 이에 궁예는 그 돌에 맞아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그 시체 위에 돌이 터미러 모여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돌터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유래인 것 같습니다. 명성산은 궁예의 망국의 한이 곳곳에 서려 있는 유서 깊은 명산이기도 합니다. 산정호수 근처에 있는 폐죽골은 궁예가 도망친 곳이며 호수 좌우에는 궁예가 은둔하며 망을 보았던 곳으로 망무봉, 망봉산도 있지요. 포천시의 관광 심벌가도 같은 명성산은 산정호수와 어우러져 운치가 뛰어난 국민 관광지입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전후해서 억새꽃 축제가 열릴 때면 연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지명에 내천자가 들어가면 예로부터 물이 많고 맑은 지역이라 하지요. 하천과 계곡도 많은 지역인데 포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정호수는 산속에 있는 우물이라는 뜻 그대로 맑은 수질과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합니다. 이 산정호수는 영북면 지역의 부족한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축조한 인공저수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토록 거대한 인공저수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만수 면적은 7만 8천 평 정도 되며 수심이 23m, 둘레가 3.2km 정도이죠. 북으로는 923m의 명성산, 남으로는 733m의 관음산 등 사방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삼봉우리와 호수의 그림자로 들이우면 한 폭의 산수화를 옮겨놓은 듯합니다.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봄 가을의 호수의 밤안개가 절정을 이루면 호수 주변 산책길은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놀이공원, 조각공원, 보트장, 수영장, 썰매장 등 외식 숙박업소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38선 위쪽에 속해 있었던 이곳은 산수가 아름다워 김일성 별장이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으나 아쉽지만 푯말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산정호수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호수 둘레길을 걷는 것입니다. 수상 데크길을 걸어도 좋고 숲 따라 조성된 솔숲길을 걸어도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명성산과 산정호수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